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히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늦게 개화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사이에 다양한 이단들이 생겨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더욱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란 뭘까요? 기독교가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창조, 구원, 종말, 교회, 인간, 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왜곡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룹은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기존 교회 및 신학교와 분리되어서 거짓 목회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이단입니다. 박명호의 엘리야복음 선교원, 심재웅의 예수왕권 세계선교회, 그리고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를 표방하는가 하면 박복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상홍 정인회,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일명 증거장막 성전,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 일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처럼 기독교 교단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적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일삼고 그리고 이단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폐쇄적 모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룹은 정통 신학교와 교단을 대상으로 거짓된 신학을 퍼뜨림으로써 세계 교회를 고사시키는 이단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종교 간 평화를 명목으로 생겨난 종교 다원주의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동성애 신학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으로서 종교 간의 만남이 빈번해짐으로써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이단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와 신학교의 동성애를 퍼뜨리는 동성애 신학입니다. 2022년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세계 교회를 고사시키는 동성애 신학이 지닌 이단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종말에 동성애를 죄로 심판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출현했지만 양심과 율법과 성령이 지적하는 죄를 변개하는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동성애 신학자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간통이 과거의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동성애 신학자는 음란한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음란하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이성애가 있는가 하면 불륜인 이성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동성애 옹호신학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바울사도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동성애 옹호신학은 인간이 제정한 국가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르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국가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율법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면 과거의 동성애자는 심판받지만 지금의 동성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종말에 죄인들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동성애자는 현세에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지 않는다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성애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새긴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정통신학에 대항하여 성경을 동성애로 재해석하는 퀴어신학은 이단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동성애 옹호신학을 뛰어넘어 아예 정통신학에 대항해서 성경을 동성애로 해석하는 퀴어신학이 생겨났습니다. 퀴어라는 말은 낯설고 이상한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서 1960년부터 등장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은 모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므로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신학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말한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뜻하며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맞는 신학이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이므로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신자와 성애를 나누는 남신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외설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도 외설적으로 해석하는 바 역사적 예수를 동성애자 또는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으로 간주하며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 또는 젖이라고 강변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붙잡고 대화한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이성애적 사건이라고 말하며 부활한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는 도마의 행위를 동성애적 사건으로 왜곡합니다. 퀴어 신학의 동성애적 편향은 교회를 동성애 공동체로 보고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받으신다는 주장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종말이란 성이 조화롭고 정의롭게 되는 미래이며 세례는 수세자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찬은 성 정체성, 즉 동성애를 확립하는 의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성관계로 인한 오르가즘과 동일시하고 목상의 영적 체험을 동성애적 체험으로 치부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자유로운 성윤리를 주장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적이고 이단인 퀴어 신학과 여기에 동조하는 동성애 옹호 신학이 확산되면서 서구 신학교와 교단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성경의 생물학적 성을 폐기하고 사회학적 젠더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외설적이며 가증한 죄악으로 간주된 동성애가 서구 교단과 신학교에서 합법화된 데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큽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동성애자들의 요구와 수천 년 동안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억압을 받아온 여성들의 외침, 분출할 때 등장한 이가 레즈비언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그녀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생물학적 성이 문화적인 젠더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퀴어 신학이나 젠더주의는 사회학적 젠더가 유동적이며 변한다고 말합니다. 서구 젠더주의에서는 50가지가 넘는 사회학적 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성애자, 이것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트랜스젠더, 이것은 신체와 정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에이젠더, 이것은 무성이 정체화된 성별입니다. 뉴트로이스, 이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위적 제3의 성별입니다. 안드로진,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이 섞여있는 하나의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이젠더, 이것은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이라는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젠더리스가 있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팬젠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젠더로서 표현이 되는 모든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젠더 프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성애를 전제로 하는 결혼과 그로 인한 양성 가정을 토대로 구속 공동체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서구 기독교와 신학교는 퀴어 신학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해서 동성애와 동성혼과 그리고 동성가정을 수용하여 버렸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거나 우호적인 교회로는 영국연합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스 장로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알자스 로펜 개신교 개혁교회, 독일 개신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파랑 개신교회, 미 성공회, 미 연합장로교, 미 루트교, 미 감리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회, 오순절교회, 가톨릭 정교회, 오리엔터 정교회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교회,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 성령 운동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젠더주의와 퀴어 신학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전통에 충실할 때 동성애 쓰나미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성애 인권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굴복하는 것은 국민 의례로 위장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양심에 반하고 성경이 죄라고 하며 성령이 싫어하는 동성애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수용되며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쏟아지는 동성애는 죄다라는 비판을 피하는 길은 교단의 헌법을 친동성애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총회는 서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한 것에 위기를 느껴 2017년에 동성애 옹호신학과 퀴어 신학이 교단과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헌법 시행 규칙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퀴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국가법을 동성애 우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입니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 발의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발의하면 누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 차별금지법, 사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동성애 신학은 기존 이단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전 교단적으로 전 목회자와 전 성도들이 깨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이단은 정통교회와 분리된 종교단체를 만드는 데 반해서 동성애 신학은 정통교회와 신학교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합니다. 총회와 교회 또한 동성애 신학의 문제점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동성애나 젠더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반동성애 신학으로 무장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기존 이단은 조직적인 교리체계와 폐쇄적인 포교단체를 운영하지만 동성애 신학은 동성애 인권신학, 동성애 옹호신학, 퀴어신학, 동성애 젠더주의,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다양한 이름과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우리도 성경적 양성신학, 결혼신학, 가정신학을 정립하여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확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이단은 공개적으로 사회단체나 정당과 관계를 맺진 않지만 동성애 신학은 성소수자 인권이란 이름으로 시민단체, 매스미디어, 친동성애 정당과 연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민단체, 매스미디어, 반동성애 정당과 연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혹자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반대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막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연대하여 평등법 통과를 막는다면 한국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 최초의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